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르간이스트 김지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 오르간 관련된 이론을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지 않고요. 오늘은 제가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의 오르간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 보이시는 건물이 성결인의 집이라고요. 저희 지금 현재 채플을 비롯해서 저희 음악가가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들어가서 오르간을 한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1층에 있는 성결인의 집 1층에 있는 존 토마스 홀이라고요. 저희가 이 선교사 존 토마스 목사님을 기념해서 만든 홀인데요. 여기는 알렌 전자 오르간 3단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안에 수업이 가서 들어갈 수 없는데요. 어쨌든 알렌 3단짜리 오르간으로 있어서 아이들이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 성결인의 집 1층 오르간 연습실과 피아노 연습실이 있는데요. 여기에 오르간, 다양한 오르간들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오르간을 한번 구경하도록 해볼게요. 오르간 연습실은 1열과 2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방마다 다른 오르간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오실, 네. 그 다음에 사오실을 보면 또 다른 로저스 오르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무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2호실에 와보시면 지금 데스크도 설치해져 있는데 두 대의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미국에서 구입한 볼프 오르간이 있어서요. 여기는 특별히 네. 메카닉 건반으로 되어 있는 악기라서 학생들이 이런 기계적인 액션에 정확한 터치를 배우려고 하는 악기고요. 여기는 독일에서 만든 보쉬 오르간의 투르엔 오르겐, 이동식 오르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탑이 있어서 이거에 이제 충분히 이제 연주일 때마다 저희가 이제 들고 옮기면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악기가 여기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으로 가볼게요. 다른 방또 보시면 네, 또 다른 악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오시면 이제 두 번째 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열에는 또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미안해요. 연습하고 이렇게 또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또 14호실에도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네, 미안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다 연습 안 하는 방들은 불이 꺼있는데 이렇게 악기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이고, 정신이 없죠? 네, 여기 보면은 또 아이들을 위해서 3단짜리 알렌 오르간도 있고요. 또 보시면 여기는 또 알본 오르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연습실에는 이렇게 또, 네. 또 연습실에 알렌 오르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양옆에 보시면은 또 알렌 오르간이, 네. 알렌 오르간이 이렇게 보시면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습실, 지금 첫째 열에서 연습실이 거의 지금 15개가 되는데, 이 15개의 연습실 오르간이고요. 또 저와 함께 2층에 올라가면 각 강의실마다 또 오르간이 또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또 2층으로 가보실게요. 네, 여기는 2층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강의실이 있는데요. 강의실마다 저희가 또 오르간 수업을 할 때는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또 오르간을 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데, 또 여기 201호, 그 다음에 203호에 보면은 합창하고 같이 할수 있는 방에는 이렇게 또 피아노하고 또 이렇게 예, 로저스 오르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방은 비밀이지만 저희 학교 오르간 전공 실기 시험 보는, 그러니까 입학 시험 볼때 보는 방이기도 해요. 비밀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4호인데 여기 역시도 이제 강의실이라서 여기도 이제 또 학생들한테 오르간 수업할 때, 클래스나 이런 거할때또 다양한 악기들 이렇게 쳐볼 수 있게 이렇게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번에는 또 이제 레슨실로 한번 가볼게요. 예, 좀 이따 봬요.
여기는 2층에 있는 실기실 수업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매주 일 레슨도 받고 또 연습도 할때 저와 함께 구경하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는 두 대의 오르간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파이프관이 있는데 이것도 독일에서 만든 악기예요. 그래서 메카닉 액션, 기계식 액션에 대해서 터치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 지금 터치를 공부할 수 있게 아주 좋은 악기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파이프를 그냥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파이프로 된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있는 오르간들은 요새 많이 언급되고 있는 하프트베르크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을 한 오르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악기는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이 컴퓨터 안에 6개의 다른 외국에 있는 오르간들을 샘플을 여기서 넣어놔서 학생들이 그 시대에 맞는 곡을 칠 때 그 샘플에 맞는 악기를 설정을 해가지고 연습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전자오르간으로 섬세한 터치를 연습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낭만 이후의 곡들을 이렇게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 저희가 마련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만든 동영상에서 많이 보셨던 3층에 있는 파이프로간을 한번 또 보실게요. 네, 여기는 3층에 있는 성결리니 집 대강당 채플실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학생들이 채플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졸업 연주도 하고 위클리도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스타인웨이 피아노도 있고 제가 항상 동영상을 찍는 오르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태까지 저희 서울신학대학교의 오르간 시설 구경하셨는데 어떠세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오르간을 보유한 학교가 아닐까 싶어요. 오르간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교회 오르간스트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희 학교에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촬영에는 정소희 학생이 했습니다.